본 영상은 김태민 리포터의 마지막 방송 영상입니다. 질서 유지선과 안전 요원을 배치를 했고요. CCTV에 이상 징후가 감지가 되면 바로 인파를 해산시켰다고 합니다. 네. 김태민 리포터의 경우 이 방송 직후 잠시 휴식을 취하시다가 낮 2시경 급성 뇌출혈로 끝내 가족과 영영 이별하게 되고 말았습니다. 사실 제가 생방송 오늘 아침이라는 프로를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닙니다만 목소리를 듣자마자 매번 듣던 그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. 또한 김태민 리포터의 경우 이제 갓 3살 된 어린 딸이 있어 더더욱 안타까운 상황인데요.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가슴이 먹먹합니다. 부디 하늘에서나마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